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혜민 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신화 속 타로 이야기 네 번째, 자, 대지의 여신인 자, 데메테르, 자, 3번 메이저 카드 3번인 여 황제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자, 어여쁜 왕비죠. 왕비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데메테르입니다. 자, 데메테르는 우리가 대지의 여신입니다. 자, 타로 카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여성이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뭔가 요 봉을 들고서 편안한 자세로 있죠. 자, 그리고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있으며 그리고 뒤쪽에는 울창한 초록 숲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밀밭이 있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그녀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풍요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리고 카드를 보고 있으면 아, 엄마구나, 약간은 임신을 한 것 같구나 라는 우리가 생각을 그냥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카드를 타로 카드를 딱 뽑아서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여왕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카드는 거의 이미지상 맞죠. 그리고 타로 카드는 실제로 그림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미지가 딱 보면 그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이분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데메테르입니다. 데메테르가 되고 이 데메테르는 누구냐? 계속 나오고 있는 자, 제우스의 아내입니다. 자, 그리고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그리고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 번째 딸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이며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페르세포네의 엄마입니다. 자,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족보가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뭘 봐야 되냐면 페르세포네를 우선은 봐야 됩니다. 페르세포네가 요 데메테르의 딸이죠. 딸이 됨으로 해서 이 3번인 여황제는 딸을 엄청 아끼는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양력 생년월일 계산해서 3번이 나오는 어떤 분들은 엄청 자기 자식을 엄청 아낍니다. 자, 그래서 자식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3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가 되고 또 하나는 물질적이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어쨌든 데메테르의 딸이 페르세포네가 되는데 둘 다 우리는 여성성을 상징하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여성성을 상징하는 인물들은 세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이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배우는 데메테르라는 자, 또 여신이 있고 그리고 그 또 하나 우리 여신이 저번에 배운 페르세포네가 있죠. 자, 페르세포네는 생명의 신비를 상징하는 어떤 여신이고 그리고 가이아는 정말로 땅을 우리 지구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배우는 데메테르는 정말로 대지의 신이죠. 대지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싹을 틔우게 하고 그 싹이 커서 그리고 그 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메테르가 대지를 잘 돌봄으로 해서 봄이 오고 여름이 되고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모든 만물이 생성되고 죽음으로 가는 어떤 과정에 있게 만드는 신이 데메테르다. 3번 여황제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신화에서는 이 데메테르는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밭을 갈고 쟁기를 가르치는 쟁기질하는 기술을 가르쳤고 여자들에게는 밀을 빻고 그리고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여신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되고, 근데 이 데메테르는 가장 자기한테 1순위에, 1순위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딸이에요. 자,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하데스한테 납치를 당했잖아요. 그 순간부터 돼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자, 찾아다닌다고. 자, 그러니까 돌보지 않았고 그 뒤에 찾아서 보니까 이미 하데스가 준 석류를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데스가 준 석류를 먹은 사람은 세상으로 귀환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 딸을 찾을 수 없는 슬픔에 돼지를 돌보지 않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보다 못해서 헤르메스에게 시켜서 중재를 했죠. 함으로 해서 자, 페르세포네가 9개월은 돼지에 있고 3개월은 저승으로 돌아가는 어떤 규칙을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여왕제부는 그게 슬퍼서 9개월은 돼지를 열심히 피게 하고 3개월은 죽음에 빠지게 하는 어떤 우리가 보면 계절을 만들어내게 하신 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절의 어떤 순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돼지를 상징하는 가이아, 그리고 생명의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페르세포네, 그리고 번영과 풍족과 그리고 전정한 어머니를 상징하는 데메테르. 자, 요렇게 우리가 세 명의 여성을 정리할 수 있죠. 자, 근데 데메테르 안에는 사실은 상당한 무정함이 들어 있습니다. 자, 딸이 연류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어떤 무정함이 그 여신 안에는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데메테르는 모성적 체험, 그리고 자연과의 동화와 생명에 대한 신뢰, 그리고 현실감, 그리고 무정함, 아이들은 어머니를 통하여 안정감이나 생명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게 된다. 자, 그리고 여왕의 이미지는 내적인 안정감과 현실적 안정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메이저 카드 3번인 여황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나오면 누구와 만나게 됩니까? 우리는 엄마라는 존재를 통하여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주에서도 그렇고 사주에서도 보게 되면 엄마 아빠가 입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입태를 해서 배 안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아이가 사실은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엄마를 통해서 처음 세상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데메테르라는 인물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처음 만나는 어떤 세상의 모습인 어머니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내지는 냉정함, 둔감함까지 자 모두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데메테르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나는 어떤 돼지의 여신으로 살고 있나? 우리 여자들 자 어떤 돼지의 여신으로 살고 있나? 다정한 어머니인가? 아니면은 무정한 어머니인가? 그런 것을 데메테르를 공부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3번인 여황제는 어쨌든 돼지의 여신이다. 우리에게 풍족과 풍족과 번영과 생성에 관한 어떤 지혜를 주는 여신이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여황제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